자, 브라보 코스. 와, 여기 완전 파보다. 우와, 이럴 수가 있어?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제가 몇 센치야? 10cm는 쌓였어, 10cm 벌써. 약파보다, 10cm 약파보다. 와, 이 부드러움. 와, 우, 우, 야, 이거 뭐 최고네, 최고. 와, 이거 오늘 이거 어떻게 폐장해? 이거 아까워서. 야, 이거 너무 아까운데? 죽겠네. 와, 최고다, 최고. 야, 알펜시아 역대급 회장 1위네. 역대급 회장 1위야. 이건 너무한다, 너무해. 너무 아까워. 야, 이런 파우더가. 야, 알펜시아는 리프트가 저쪽 1호 한 개 있고 2번, 저쪽에 3번이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1, 2번 두 개만 운행을 해요. 3번도 사람 많을 때 운행을 하는데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은 2번만 타고 올라가도 보시다시피 브라보, 찰리, 델타, 에코, 폭스트롯까지 다 탈 수 있어. 다 탈 수 있기 때문에 2번이나 3번이나 똑같아. 보시면은 저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게 올라가서 이렇게 소극자부터 알파까지 다 탈 수 있어. 이것만 2번만 타면. 어쨌든 지금 브라보는 1.3km네요. 1.35. 1351이고요. 소극자는 194고요. 평균속도 8.6도니까 그냥 한 9도 정도 되네요. 평균이에요, 평균. 아, 네. 이게 정상부인데 여전히 바람 엄청나게 불어요, 지금. 저쪽에서 넘어오는 바람들이 엄청나가지고. 항상 그 방안 장비 주의하셔야 돼요. 자, 정상부에서 내려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시면은 브라보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쪽이 스키고 저쪽이 보드예요. 보시면은 입구 초입 여기가 살짝 경사도가 있어요. 보시면은 보이시죠? 이게 경사도가 살짝 있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조금 나아요. 일로 바로 가셔도 되고요.
그래도 손질이 좋기 때문에 그냥 이제 평상시 그 뭐 보긴이 됐든 그 기본 자세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내려가시면은 뭐 이렇게 엄청 부담되는 경사도는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또 굉장한 평사도죠. 평사면이죠. 사람이 막 불어 일로 그래가지고 안 나가 이렇게 그냥 그 뭐야 그냥 패러럴로 쭉 내리는데도 안 나가. 어쨌든 뭐 평사면 좋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 회전을 하는데 여기가 살짝 경사도가 있어.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여기가 경사도가 좀 살짝 있어. 그런데 저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일부러 여기 경사도를 타려고 일부러 일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는 배트 같은 거 잡아서 넘기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이게 아이스바인이 전혀 없으니까 엣지 넣을 때 거의 뭐 이렇게 부담 없이 꾹 눌러주시면 쭉 들어가면서 리바운드가 확 들어와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런이고요. 야, 서쪽 지방 미세먼지 많다더니 이쪽 지방은 전혀 없네요. 와, 멋져요. 혼자령에 저쪽에. 야, 좀 안쪽으로 감동 훈련한 애들도. 쭉 내려가 볼게요.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햇빛이 져요. 하루종일 햇빛이 져요. 그래서 여기가 설질이 좋아. 설질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평지잖아요. 평지이기 때문에 애 뛰는 연습 같은 거 아니면은 다리 되는 연습 같은 거 그런 거 하시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쭉 커브길 이어져 가지고 여기서 돌아서 가지고 저쪽 평지까지, 저쪽 그 베이스까지, 여기 부분 경사도 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고, 그 아래 내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 다 평사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쭉 싸가지고, 한 방에 쭉 내리면은, 저 아래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거의 평사면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일자로 내려줘야지. 내려가지나? 그냥? 정지했을 때? 잘 모르겠네. 내려가지긴 하겠네. 약간 경사도가 있어요. 근데 넓어. 아, 좋아. 이런 거 아주 그냥 기본 연습하는 게 아주 안 되죠. 펜시아죠. 호프도 보이고. 이게 알펜시아 리조트의 좋은 점은 사람이 없어. 여기 참 진짜 그래요 좀. 이번 주 뭐 매각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 올림픽 때문에 지어놨는데 용평이 바로 여기 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좋은데, 근데 그래도 여기 콘도나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아빠냐 아빠 제일 좋으니까, 제일 좋은 편이니까 그래도 그 덕분에 여기 와서 이제 하루 자고, 냉수 가서 타고, 또 여기서 타기도 하고, 이렇게. 요 부분은 또 경사도 살짝 있어. 경사도 살짝 있고, 웨이브도 살짝 있거든요. 여기는 살짝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날이 좋아요, 아주. 지금, 경사를 다 해놔가지고, 뭐, 최고죠, 최고. 역시. 이렇게 경사를 해놓으면은, 경사를 하면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이따가 저 햇빛이 있는 쪽에서는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제 정설차가 누르면서 라인이 만들면서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공간이 나와가지고 이게 딱딱한 베이스가 드러날 여지가 없어요. 보이시죠? 물론 이게 새벽에 해놔가지고 깡 얼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좋아. 좋아. 여기 보이시죠? 이런데. 와, 최고예요. 엣지도, 살짝, 세게 눌러야 돼. 세게. 오늘 지금 이제 센스 끼고 첫 번째 런이라서,
네, 높고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보이시죠? 이야, 역시 이래서 댄스키로 올라오고 사빙 연습은 댄스키 하셔야 돼요. 이야, 좋네요. 확실히 사람도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댄스키로 올라오시면 진짜 아무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구조를, 자기가 보여나가고 싶은 것들 얼마든지 어떻게 볼 수 있어. 여기 알펜시아는 햇빛이 한 10시 정도만 되면 넘어 들어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요 정도 컨디션을 계속 유지해요. 어우, 좋아요. 아주 좋죠? 네. 이 브라보 코스가 나중에 이제 찰리 뭐 이런 데하고 델타 이런 데하고 연결되는 문장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또 기술이 되니까 상급자들이 이제 상급자로 도전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최고의 코스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구독